민더리집 익공집 한옥 모형 앞에서 한옥 명인이 구조 설명을 합니다. 그 석가래에서 첫 번째 받는 게 돌이, 그 밑에 받쳐주는 것은 장여. 그리고 두 개로 형성된 것이 민더리집이라고 하고요. 대감이 살던 집, 가난한 선비들이 살던 집,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살던 집 등 다양한 구조의 전통 한옥들을 여러 대목장들이 만들어 선보입니다. 현대 건축을 입힌 한옥이 인기를 끌면서 한옥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인 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상륜이요! 하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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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한국식 정자의 상냥식도 재현됐습니다. 상냥식을 진행한 대목장이 만든 경복궁 근정전의 모형이 매우 정교합니다. 한옥에 사용되는 소재는 100%가 자연의 소재입니다. 자연의 소재. 숨을 쉬기 때문에 결로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지나 사람 건강에 좋고, 또 한옥에 앉았으면 그렇게 숨을 쉬니까 편안하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을 정화시키는 게 우리나라 한옥이에요. 대금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는 한옥의 안방에선 외국 대사들이 한국 다도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Our two countries are so distant. I'm from Latvia, which is north of Europe. And Korea here, we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We also love wood. We love very much to make constructions from wood. We love to be eco-friendly. 다양한 모양의 기와 그리고 목재 창호 등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각종 고가구나 자기, 병풍 민화 등 한옥에 어울리는 공예품과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공 한옥 설계 공모전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면서 전통 한옥 계승의 앞날을 밝게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인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멋이 담긴 한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주거시설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또 과학적이고 그런 이런 한옥을 좀 더 발전시켜보자. 그렇게 세계 속에 우리 한옥의 할 일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옥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산업을 다 함께 모았습니다. 한류를 일으킨 K-POP,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젠 K-하우징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